돌개 맛집을 찾았다는 진격 PD. 선생님, 여기는 돌개 혹시 있어요, 돌개? 네, 돌개 있어요. 있어요? 예. 오, 뭐 있어요? 우와. 와. 아, 여기는 김팍 새에서 나온 기 때문에 돌개다. 바위나 갯벌 바닥에서 산다는 돌개. 그런데 요즘 이 녀석 얼굴 보기 만만치 않다는데. 게장 식당에 여수 왜 이렇게 많아요? 간장 게장을 만드는 비법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여수밖에 없어요. 어? 여수식 돌게장? 지역구 돌게가 전국구 돌게가 된 맛의 비법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준비했다. 소문난 맛집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밑줄 짝. 가정집으로 담가주는 게장 백반 집이 하나 있어요. 버스 타고 간 것이 훨씬 낫다고. 차가 그 집에 많이 대져갖고 있고. 우와. 그 집은 밥도 되나 개도둑이에요. 개도둑이요? 예예. 산으로 가야죠, 산. 산으로 가야죠. 풀린 것처럼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죠? 산이랑? 네. 일출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수의 금오산 기록담은 바다 풍경이 기가 막혀 여행 명소로 인기. 그리고 향이란 문턱에 떡하니 자리 잡은 돌게장 맛집. 어, 맛이 어때요, 선생님? 어, 맛있어요. 아니, 어떤 맛이 있어요? 맛이 오래 뭐 이게 뭐 깊은 맛인데. 깊은 맛이죠. 간장게장이 깊은 맛이죠. 아니. 그리하여 전격 방문하게 된 소문난 맛집. 소문이 났으니 발 디딜 틈 없는 것이야 당연지사. 그런데 현지 시간 오전 6시 55분 저녁 아니고요? 꼭두 새벽부터 돌게장 먹으러 출동! 아침 7시에요? 7시 반 됐잖아요. 다들 부지런하시네. 맛있고 푸짐한 게장 먹느라 아침부터 허리띠 풀어놓더니 진짜 맛있어. 우아지경 먹방 하이큐! 야, 말도 안 돼. 살로 가요. 황해남도 올라갔다 아침에 해돋이 보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아침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도 게장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도 안 맛있으니까. 딱 맞는 자리에 자리가. 딱 맞는 자리에요? 네. 왜냐면은 내려오면서 딱 보여, 이 집이. 향이람의 풍경 때문인지 하산하면서 홀리듯 들어서게 된다는 돌게장 맛집. 우리 집 앞으로 안 지나가면 갈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네, 자리 진짜 좋네요, 근데. 네, 자리 너무 좋죠. 여기서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한 13년 정도. 13년 정도? 13년. 손맛 제대로 담긴 여수 돌게장 백반. 홍에 갈라지듯 쩍쩍 갈라지는 개떡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발끝까지 탱탱한 살 꽉꽉 들어찼으니. 입맛 훔치는 간장게장부터 금방 묻혀 알싸한 맛 자랑하는 매콤한 양념게장까지. 그리고 게장을 빛나게 해주는 든든한 조연, 각종 밑반찬들. 이것이 바로 소문난 맛집의 영업 비밀. 여수 돌게장 정식이다.